안티부부장입니다. 아, 예. 제가 3년 전에 가입을 했거든요. 아, 예.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디스크 수술로 하신 거 복무 지급이 안 된다고 그리고 해지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프라이빗의 안티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색다른 콘텐츠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저한테 건강보험 가입한 김미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미라라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안테스한테 보험 가입을 하고 한 2주 전에 수술,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예, 예. 그런데 350만 원 정도 나와서 아, 많이 나네요. 예. 네, 실손이랑 수술비를 청구했거든요. 네네. 근데 보험사에서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조금 있다 30분 네네. 후에 만나게 됐어요. 아, 만나게 됐어요? 네. 이 자리에서? 네네. 예, 예.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가 네. 3년 전에 뭐 고지를 네. 고지 뭐 위반했다고 제대로 해놓은 것 같은데 보험금 못 주겠다고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옆에 계신 안태수 본부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요. 아, 일단 잘했고요. 그럼 오늘 제가 몰래 촬영을 해서 과연 이게 고지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험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일단은 김미란 님께서 보상과 직원과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보험금을 잘 준다면 상관없지만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들어와서 보상 직원과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미라 씨, 네. 저는 A1부터 같이 하니까 요한 조건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제 뭐 허리 수술하시고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네. 저번에 그 위입장 주셨는데요. 몇 군데 병원에 가서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가입하신 게 2017년 1월 3일에 하셨는데 2016년 5월에 두 번 유치원으로 피켓해서 가셨고 또 10월쯤에 교통사고로 세 번으로 물리치료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입할 때 고의성이 전혀 없으시네요. 가입할 때 깜빡했네요. 근데 그거 큰 문제가 있나요? 그 가입 당시에 5년 이내에 치료를 받으신 부분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지가 안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 고지하셨다면 척추 쪽으로는 아마 부담보 설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부담보요? 그게 뭐예요? 아, 부담보는 이제 그쪽 부위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 할증이 돼서 현재 보험료보다 높게 보험료를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폐혈장치 가입을 하셨다가 지금 뭐 허리수술을 해서 청구를 하시는가 문제가 된 거죠. 보험사에서는 일단 고지 위반이라고 보험 지급하지 말라고 통보가 왔어요. 뭐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지는 제가 어떻게든 뭐 보험사에 뭐 말해볼 수 있는데 이번 건은 보상을 못 받으시거나 혹은 부담으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근처 계시는데 잠깐 오시라고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좀 계세요. 네,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식 가입한 담당 사진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A1 보내가 명함 하나. 네, 네. 저는 프라이빗의 안티부 본부장입니다. 아, 네. 네. 제가 3년 전에 가입을 했거든요. 아, 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디스크 수술로 하신 거 복무 지급이 안 된다고 그리고 해지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입 당시에 2017년 1월달로 가입이 하셨고요. 그 고지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뭐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아니면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치의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국에 한 적이 있냐 이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Nope.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통원치료 두 번, 뭐 교통사고 두 번, 그리고 물리치료 두 번 받았는데 이게 고지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고지 위반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고지 매뉴 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정말로.
또한 설사 고지 사항이라고 해도 계약 체결된 후에 3년이 지나면 해지 사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현재 3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해지 사유가 되나요? 네, 일단 뭐 가입한 지 3년 지났어요. 해지 사유가 올라가긴 했고 그 전에 있었던 치료는 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고지만 제가 알기로 기존의 치료력이 현재 청구할 보험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전에 교통사고와 허리 삐끗한 거는 전부 상해 그 코드 아시잖아요. 상해 S코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질병으로 수술한 건데 퇴행성으로 M코드를 받았어요. 진단서에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그런데 이게 기존의 상해랑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중대한 과실로 입증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왜 고지반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해로 이해된다는 기여도도 있고 또 그때 만약에 가입할 때 고지하셨으면 네. 부담보나 살찌나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고지사항이 아닌데요? 또한 이 부분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도 아니고 속이고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 타먹으려고 일부러 수술한 건 아닌데 고지사항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5년치 자잘한 잔병치레 병원 간 거 누가 다 기억하죠? 기억 못해요.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현재 보험사고가 일어나서 보험 청구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커스잖아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죠. 저희는 부담보나 혹은 보험금 부지급 그리고 해지 사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원활하게 지급을 해주시고요. 안 되시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저는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최대한 보험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제가 들어와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다시 한번 전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정말 억울해요. 여기 김미아 씨가 저한테 하루에 수십 번도 전화 오거든요. 억울하다고. 네. 그러니까 잘 좀 보험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 가시죠. 사례처럼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보험금 지급도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강제 해지 한다고 했다가 제가 말 몇 마디로 다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거죠. 자,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예, 그 안태수 공무원 계시죠? 아, 예, 맞습니다. 전대 누구시죠? 예, 저번에 만나뵙던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그, 김미라 씨 건으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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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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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보험사하고 되게 말 잘해서. 네네. 이번 건은 이제 보험금 지급 처리되기로 했고요. 아, 수술비요? 네, 예, 수술비. 네네. 네, 이번에 지급 처리를 했고. 네네. 해지 안 한다고도 추천 청구도 받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또 애써주시고, 예. 아, 예, 예. 네. 감사하고요. 예. 네, 예. 예. 앞으로 저도 뭐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 계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